이래서 후세대들에게 빌려온다는 말을 몰랐던 거야? 기성세대의 아니란 인식이 우리의 지구를 이꼴로 만들었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불평불만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구는 지금 구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이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탄소가 문제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탄소들이요. 맞아요. 지구의 기온을 올린 주범이죠. 그렇게 만들어낸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낸 무언가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군요. 혹시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국가, 지금은 섬나라가 됐지만 한국에서 시행했던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아시나요? 1995년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 전까지 아무렇게나 버리던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봉투를 돈 주고 사서 버리게 되면서 그 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내지 않고 막 버리던 시절도 있었나 봐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무엇부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내연기관, 석유를 연료로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그것이 개인만의 잘못일까요? 자동차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에 대한 세금을 똑같이 해야 할까요? 그 문제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어렵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할 것은 어떤 제품부터, 누구부터 세금을 낼 것인가.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부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까? 누가 내야 할까?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답해 주세요. 지구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